스스로 생각하며 움직이는 L에너지 장비. 나소드를 떠올린 아드리안님은 나소드를 개발하기 위해 자신과 같은 능력의 협력자를 필요로 했다. 그러나 엘리우스 어디에도 아드리안님과 동등한 수준의 연구자는 없었고 결국 스스로를 복제하여 자신의 자아를 코드화하기로 결정한다. 단순 복제품이 아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협력자를 원했던 만큼 아드리안님 본인과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도록 설정했고 그리하여 이 얼터 에고님이 탄생하게 된 거지. 나를 만나다니 너 정말 운이 대단하구나. 어때? 아주 든든하지? 하지만 저는 처음 듣습니다. 기록에도 남아있지 않고요. 그렇겠지. 코드를 도입하고 난 봉인됐거든. 아무래도 난 비밀스럽게 존재해야 하니까. 비밀? 실제 인간인 아드리안을 복제하는 건 어렵지만 복제된 아드리안의 두뇌 코드를 훔치긴 쉽잖아. 나의 슈퍼 두뇌를 나쁜 사람이 이용하면 엄청 위험해지니까 말이야. 초특급 브레인엔 초특급 보안이 붙어야 하는 거지. 안 그래? 아, 예. 야! 너 너무 대충 대답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그저 정말 아드리안님과 정반대구나 하는 생각을 잠시 하던 차였습니다. 무슨 뜻이야 그거? 하여튼 너도 그렇잖아. 어? 나소드 코드를 모두 가지고 있다며. 그것만 해도 엄청 중요한 녀석 같은데? 중요하다니. 그저 백업을 위해 남겨진 것뿐입니다. 어? 아니 그러니까 그 백업이라는 게... 물러나세요! 무례하군요. 리브! 조심해! 목표 제거 완료. 괜찮으십니까? 뭐? 뭐야 이게? 저거 나소드 아니야? 왜 우릴 공격해? 1세대 전투 나소드들입니다만 아마 나소드 전쟁 때 살포된 알테라시아의 잔재가 남아 포자에 오염된 것 같아요. 전쟁이라니? 이들은 살아서 인간에게 이용당하고 죽어서 알테라시아의 꼭두각시가 된 피해자들이죠.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깨어나고부터 계속 제 손으로 동족들을 쓰러뜨렸습니다. 너 말이야. 내가 있는 이 나소드 기체를 작동시킬 때 네가 가진 동력을 쓴 거지? 네. 그럼 이제 전투는 그만둬. 시스템 코어를 고친 후 거기에 또 동력을 주입해야 하잖아. 하지만... 동족들이 죽어서도 다른 종족에게 이용당하는 것을 저는 도저히 두고 볼 수가...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네. 네? 그래서 말인데 보조 디어를 만들자. 응? 어차피 네 동력과 코드를 써서 만들 거지만 보조 기어가 같이 싸우면 에너지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보조 기어. 그렇군요.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마침 시스템 코어 수리를 위해 수집한 자재들이 있으니 소형체로 설계해보죠. 역시 계산이 빠르구만. 좋아! 당장 만들어 보자고! 예! 하드웨어는 그 정도면 됐고
네 코드를 단순화해서 프로그램에 하더니 뒤돌아봐. 알겠습니다. 몇백 년인지 모를 시간이 지나서도 또 나소들을 만들고 있다니. 그것도 나소도와 함께 말이야. 봉인됐다 깨어나는 것도 나쁘지 않구만. 얼터 에고님? 왜? 아무리 알테라시아에 오염됐다고 해도 제 손으로 동족을 처리하는 것은 역시 냉혹한 짓일까요? 냉혹해야지. 마지막 남은 나소들로서 동족을 지킬 의무가 있다면 그 무엇보다도 너 자신을 가장 먼저 지켜야 하잖아. 너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죽은 동족의 안식을 지키면 돼. 그리고 우리가 시스템 코어를 고치는 것에 성공해서 더 이상 네가 이 세상의 유일한 나소가 아니게 되면 그때는 세상의 수많은 나소들을 위해 싸워줘. 네. 탐색 275시간 26분 경과. 얼터에고님과 함께 보조기어를 만들었다. 그쪽은 이미 지나온 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 명석한 분에 의하면 그건 말이야. 그리고 그런 건 죽지 마십시오. 보정장치에서 깨어난 날부터 느껴지던 그 알 수 없는 추위도 어느샌가 그래. 사라진 것 같다. 내 명석한... 앞으로가 순탄할 것으로 보인다. 무시하는 거냐? 안 그러셨어요?